자, 여러분들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순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이 있다 그랬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 즉 일정 시점에, 즉 마지막 1년 동안에 쭉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결산 시점에 있어서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때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랬고요. 이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 자산의 구분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때 유동자산의 우리가 규모는요, 대체로 유동부채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게 좋고요. 그 외의 자산은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시킬 때 기업의 수익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공부했죠. 부채는 기업이 과거의 거래라든지 현재의 거래 상태로서 미래에 갚아야 될 경제적 의무적 빚진 부분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사용할 때는요,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로 우리가 빌릴 경우에 기업의 신용평가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을 자본이라고 하셨죠? 그죠? 자본은 기업의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익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축적된 돈으로서 자본잉여금보다는 이익잉여금이 해마다 증가될수록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포괄순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있어서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 경영 성과가 순이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포괄순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성과는 우리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했을 때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익을 경영 성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순익계산서는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동태보고서, 저는 이 동태보고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우리는 제가 동영상 촬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거고요.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단기 순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을 때 경영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항목은 크게 보면은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주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한 수익인데요. 이 영업외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요, 그 회사의 주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대체로 보면 매출액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영업 활동 이외에 들어오는 수익, 그것을 영업의 수익, 즉 기타 수익이라 그러죠. 영업 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죠. 어쨌든 영업 수익이든 기타 수익은 수익이 수익은 많을수록 좋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주영업 활동에서 벌어드는 수익도 있고요. 주영업 활동 외에 수익이 또 많을수록 좋죠. 그죠? 저도 저희 영업 활동 외에 들어오는 수익이 뭘까 생각하는데 책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자, 지금 강의하는 내용도요. 아마 제가 저희 서점에 보면은 김경자 지금은 책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중에 많은 제대로 잘 판매되는 것도 많은 또 별로 안 나가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업 수익, 영업의 수익 어떤 거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있으면 있잖아요. 금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은 또 이제 적을수록 단기 순손익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의 비용은요. 가장 큰 비용 항목으로서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매출된 제품이라든지 상품 속에 들어있는 원가로서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합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되는 것이고요. 판매업에서는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 단기 제품 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여서 구하는데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항목으로서 예전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물류원가와 관리비라고 하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는요. 필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영업의 비용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영업의 비용, 영업활동 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업의 비용을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물류원가와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무제표에 넣은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서 이익의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 양식도 역시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계정식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식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데 보고식은 수익과 비용이 대비되면서 이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수익 항목이 오고 그 밑에 비용 항목이 오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교환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요. 우리가 발생주의 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발생주의 하에서는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 수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비용은 발생 즉시 인식하고 수익은 실현 즉 판매되어야 인식한다 한다는 거죠. 즉 대금을 받지 못해도 판매되는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하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점을 대별해서 설명한 것을 교환에 첨부시켜 두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서 나타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은 많을수록 비용 항목은 적을수록 단기 순손익은 커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변동표는요.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변동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본변동표를 투입하게 된 것은요. 회계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그 다음에 자본 구성 항목의 모든 변동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변동표에서는 소유주의 투자와 주주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포괄 이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의 투자는 현금 제어 및 용역의 유입 또는 부채의 전환으로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기업 실체의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현금 배당 또는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기업 실체의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했죠. 이러한 모든 거래에 대한 자본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KIFRS에서 새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는요, 제목이 자본 변동표 나와 있고요. 회사명 나와 있으며 제맥기는 회사가 탄생한 지 몇 년 되었다 하는 거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본의 구성 항목으로서 자본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있고요.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총계 나와 있죠. 전체 자본의 흐름이 한 표로 정리되어 있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작성 기준은 현금주의인데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본 교육에 초점을 두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큰 맥락을 보는 것으로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현금 흐름표 양식에 따라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환해 보시면요. 제가 영업 활동은 무엇이고, 투자 활동은 무엇이고, 재무 활동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줬겠지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영업 활동은 그 회사의 주영업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 회사를 하고 있다면, 가구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 있죠. 사고 팔고 하는 게 나의 주영업 활동이죠. 그죠? 자,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영업 활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 현금주의 하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 활동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사고 팔고 하는 활동을 뭐라 그런다? 영업 활동이라 그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매했다. 만들어진 가구를 구입했다. 즉 구입하면은 구매하면은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구매하면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는 것을 현금의 뭐다? 현금 유출이라고 보고요. 제가 구입한 가구를 좀 더 뭐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팔았어요. 판매하면은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의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 때는 돈이 나갔지만 팔았을 때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현금의 유출과 유입 중에서 우리 회사가 계속 발전하려면 뭐가 더 많아야 되겠어요? 영업활동에서는 유입이 많을수록 좋겠죠. 회계에서는요, 이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숫자가 플러스로 표현돼요. 플러스로. 정 뭐다? 돈이 나갔다. 정 뭐다? 판매보다는 판매에서 들어온 돈보다는 구입할 때 돈이 더 많이 나갔다면 회계에서는 가로로 이를 표시해요. 돈 나가는 것은요. 가로 안 돼 있고 가로라 또는 세모로 표시되는 게 없다. 그러면 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이렇게 숫자가 얼마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가로도 없고 앞에 세모 글자도 없고 얼마 있다는 것은 즉 뭐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 영업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그 회사가 뭐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다음 연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미래는 미스터리예요. 그러면 올해는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내년에도 뭐 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미래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한다? 투자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의 투자 활동은요. 주로 보면 기업에서의 투자 활동은 주로 자산의 형태 있잖아요. 자산. 제가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돈을 들어오게 한다 그랬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유동 자산보다는 뭐가요? 비유동 자산이 비유동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저는 조금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세상 사는 땀이 돈이다 하는 게 제 좀 철칙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금전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땀이 돈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받쳐주니까 땀이 돈이다는 게 뭐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손수 땀 흘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갑을 뜹니다. 겨울 장갑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 장갑을 뜨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갑 부지런히 밤낮없이 장갑 뜨면은 뭐예요? 영업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언젠가 분명한 것은요, 제가 장갑을 못 뜨는 시점이 온다는 건 확실해요. 왜?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장갑 뜨는데 뭐예요? 이렇게 한 코를 놓칠 수도 있고요.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장갑 뜨는 일을. 그런데 장갑 뜨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한 땀 벌은 돈을 영업 활동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비유동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갑 뜨는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거예요. 기계를 하나 구입하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기계 구입했어요? 기계 구입하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저 현금이 뭐다? 나가는 것을 유출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기계를 팔았어요. 내가 장갑 뜨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걸 팔았어. 팔면 뭐예요? 돈이 들어오죠. 유입이죠.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금주의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투자 활동에서는 기계를 사고 살 때는 기계를 사면은 돈이 나가고 가지고 있던 기계를 팔면 돈이 들어와요. 우리 회사가 영원히 존재하려면 투자 활동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죠? 자, 보세요. 기계 투자 활동에서 돈 나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뭐다?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투자 활동에서 가로 얼마 되면 그 회사는 뭐다? 영업에서는 플러스 숫자고 투자 활동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라는 것은 이 회사는 어떻다?
영업에서 번 돈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기업이 호경기든 불경기든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건 뭐예요? 일종의 투자죠. 그죠? 나중에는요. 뿌리시 거둘 날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즉 영업에서 번 돈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줄어요. 그러면 투자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투자된 돈이 다시 뭐다? 영업이 잘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에서는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금액이 해마다 클수록 좋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는 해마다 나가는 돈이 많을수록 계속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보는 거죠. 이 원리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면요. 시골 어르신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한 돈, 수확한 이제는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알곡 있잖아요. 그건 안 먹고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씨 뿌리기 위해서 종자로 모아두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종자로 모아두고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 년도 그 모아뒀던 것을 다시 뭐예요? 씨 뿌리듯이 올해 돈 벌었다. 다섯 뿌리고 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올해 돈 벌었다. 그 돈 중에 일부는 뭐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죠. 이것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은 그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 재무 상태표에서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부채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빌려 오든지 회사가 출자를 하든지 자본의 형태죠. 이때 부채화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도 있고 부채화 자본이 감소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채화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려왔다.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추주가 출자를 더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 부채화 자본이 증가하면은요. 회사에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부채와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은 부채를 갚았다. 그 다음에 자본금을 감자했다. 돈이 나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 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채와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하면 투자가 많을 때는요. 빌릴 수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영업에서 번 돈 일부 투자하고요. 남았다. 그럼 빚 갚는 거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영업에서는 플러스고 투자에서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걸 철칙으로 볼 수 있어요. 잘 되는 기업은 항상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직체 1, 고직체 2, 고직체 3을 다 더하면요. 현금이 증가했든지 감소했든지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에 지난 년도 현금 쓰고 남은 거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현금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기말의 현금 얼마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쓸만한 돈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하에서 만들어졌고 현금 흐름표의 기본 내용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 우량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우량기업. 그러면 기업의 활동을 제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기업이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량기업은 잘나가는 기업이죠. 그죠? 우량기업에서는요. 영업활동에서는 항상 금액 숫자가 플러스인 거 있잖아요. 즉 뭐다? 영업활동에서 숫자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좋은 형태라는 거죠. 영업 활동에서 버는 돈 일부를 뭐 한다? 투자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잘 나가는 기업이든 못 나가는 기업이든 간에 부채는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공부는 하면 할수록요, 정말 재미있고요, 아는 게 힘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요, 남한테 빌린 돈 이자 주는 거 있잖아요. 이자 비용은 송금 산입 항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려가지고 이자 내고, 이자는 내는 형태가 있고, 난 안 빌려. 정 뭐다? 내 돈 가지고 벌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형태가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이자 나가는 돈과 세금 나가는 돈이 똑같다면 차라리 이자 나가는 게 더 좋죠.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돈이 큰 돈 벌잖아요. 푼 돈 가지고 큰 돈 벌기 안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다 부채는 있단 말이에요. 부채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량기업의 형태는 영업에서는 숫자가 플러스고요, 투자활동에서는 마이너스더라. 돈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재무활동에서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자꾸 변하고요, 뭐 경제, 정치 모든 상황이 변할 때는 두드려가면서, 돌때도 두드려가면서 간다는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영업에서 번 돈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뭐다? 투자 100% 다 하기 불안해. 그럴 때는 빚이라도 갚아두면 기업의 신용도가 좋잖아요. 나중에 정말 괜찮은 투자가 있을 때는 빌린 돈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해두는 이런 형태의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우량 기업. 이런 기업은 참 그에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보기 좋아요. 그죠? 이런 현상이 좋다 하는 우량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업이 있어요. 이제 겨우 이제 그런 말 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런 말 하고 이제 한번 걸어볼까 하는 단계예요. 이때도 이런 기업은 일단은 뭐다? 구매 활동과 판매 활동에서 볼 때 구매보다는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플러스죠. 그러면 이 기업은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아니지만 계속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계속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형태이니까 투자해서 돈이 나가게 돼요. 투자해서 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재무에서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빌려서 투자하든 출자를 받아서 투자하든 여기서 돈 들어오는 거야. 어쨌든 우량기업이든 성장기업이든 뭐 한다? 투자에 쓴 돈이 다음 영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기업이 있어요. 거품 제거 기업이라고요. 거품 제거 기업. 자, 영업에서는 돈 들어와요. 영업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기업이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어서 옛날에 이미 투자한 기계라든지 공장이 지금 현실에는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즉,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는 현실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앞으로 뭐예요? 우리 기업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육가공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저소 키우려고요. 막대한, 광활한 땅을 사줬는데, 지금 뭐 구제역이니, 사람들이 우유 안 먹어, 그러는 바람에요. 그런 토지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산 속에 뭐 공장 지어갖고도 물류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 팔았어. 팔았으면 투자해뒀던 부분을 팔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재투자하려고 하니까 조금 여건을 명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재무활동, 이미 빌렸던 부채라도 갚아두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업도 괜찮아요. 거품 제거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재활 기업 또는 재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없죠. 재활 기업은 한번 부도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기업이 뻘떡 일어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패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기업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한 기업이 뻘떡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려고 항상 뭐예요?
우리가 계속 살자주의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재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이 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뭐 한다? 돈이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 안 팔리고 계속 기계도 구매하고 원자재도 구매하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투자 활동에서도 뭐다? 계속 돈 나가 투자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간다? 재무 활동에서 빌려서 또는 뭐다? 자기 사돈 팔촌의 돈을 가져왔어. 영업에도 쓰고 투자에도 하는 기업이죠. 그래, 재활하려면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재활기업, 그죠? 그래도 뭐 살아남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도산 위기 기업. 저 망할 것 같은 회사 있잖아요. 자, 이런 회사는 영업에서 영업이 안 돼요. 영업이 1년, 2년, 3년 한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재무에서 뭐 하겠습니까? 빌려서 영업을 갖다 메꿔 가겠죠, 그죠? 나중에는요, 이 영업이 안 되니까 이자도 못 내면요, 재무에서도 결국은 돈 나가게 돼 있어요. 돈이 나가야 돼. 그럼 어디서 들어올 때밖에 없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백목을 파는 공장이에요. 백목 팔아서 돈 들어오면 영업 활동에서 들어오는데 백목이 안 팔리는 바람에 공장은 계속 가동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죠, 영업에서. 그랬더니 은행 이자를 못 내는 거,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뭐예요? 상환 연기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뭐 한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거 만드는 기계를 팔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팔면은 여기서 돈 들어오죠. 이렇게 도산 위기의 형태, 영업 활동에서는 마이너스, 투자 활동에서는 플러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재무 활동에서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될 때는요, 그 CEO는 뭐 한다? 도산을 준비하고 있는 CE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하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는 지금 회계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현금 흐름표는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기업의 활동을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영업 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 활동을 있는 그대로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직접법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와 같이 발생주의 하에서 만들어지는 순이익을 토대로 해서 이 순이익 안에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현금의 유출이 없었던 비용은 다시 더해주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주면요. 직접법이랑 간접법이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요, 간접법으로 다 작성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업 활동을 직접법으로 나타내고 싶지가 않거든. 자기 영업을 알리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영업은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다? 영업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낼 경우에는요, 다른 경쟁 기업에 자기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수 있을 거고요. 또는 뭐 한다? 막대한 자본가에 의해서 자기 기업에 뭐요? 큰 타격을 입을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현금 흐름표는 간접법 하에서 작성된 현금 흐름표를 볼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정보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회계순환 과정으로서 회계처리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